자, 오늘 경남 FC입니다. 골키퍼 손정희 골키퍼고요. 그리고 수비진에는 유지훈, 김현은, 박지수 그리고 이광진입니다. 그리고 미드필더에는 파울링요, 하성민, 최영준, 김신이 오늘 23세 룰로 나왔습니다. 최전방 투톱에는 김혁이와 조영철입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인천 유나이티드 정산 골키퍼 그리고 백포에는 김동민, 이윤표, 김대중, 박혜성 선수입니다. 미드필드에는 남준재, 고슬기, 이문수, 문선민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최전방 투톱에는 김보섭과 이정빈이 호흡을 맞춥니다. 양팀의 K리그 17라운드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경남, 화면 오른쪽에 인천입니다. 지금은 충분히 잡을 수 있었지만 김동민 선수가 스텝이 꼬이면서 이정빈이 낚아챘습니다. 이정빈 자, 직접 돌파 이정빈 마무리 가죠 이정빈. 아하. 오늘 경 첫 번째 슈팅 이정빈입니다. 인천이 오늘 경남 상대로 전혀 내려서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측면에 김동민 바로 앞쪽 감아줍니다. 오, 문선민 빨라요. 문선민 박스 안쪽에 문선민 왼발 크로스 코너킥을 만들었습니다. 확실히 문선민 선수가 월드컵을 다녀온 이후로 자신의 이 경쟁력을 더욱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왼쪽에서 인천의 코너킥 이정민이 왼손을 들었습니다. 이정민의 코너킥 높게 올라옵니다. 손정현 네. 어렵게 볼을 잡아냅니다. 앞쪽 빠르게. 그리고 경남FC는 이제 이범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또 한번 경쟁 체제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김혁이 앞쪽으로 끊었습니다. 그리고 파울링요 낮게 나갑니다. 경남에서 슈팅이 지금 터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첫 번째 슈팅을 기록해 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 파울링요가 제 컨디션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제 파울링요 선수도 아마 오늘 경기에서 지금 자, 찾죠. 문선민에게 박스 안쪽 문선민 태클 이광진 지켜냈습니다. 문선민 뚫었고 문선민 손정현 막아냅니다. 하지만 문선민의 경기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측면으로 빼줍니다. 이광진에게. 이광진의 오른발 크로스 예리하게 안쪽으로 넘어집니다. 뒤로 연결 최영준 다시 짧게 박스 안쪽 뒤쪽으로 파울링요 굴절 터널입니다. 잠시 창원축구센터가 뜨거워졌습니다. 파울링요 슈팅 그리고 인천의 역습찬 4프라인 넘어갑니다. 전직 플레이어 김보섭 끊어내고 있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 재밌네요. 네. 파울링요가 또 한 번 때려 넣습니다. 조영철 떨어뜨려놓고 조영철 뒤쪽에 김혁이 잡고요. 김혁이 막힙니다. 몸을 날리고 있는 인천의 수비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이야 지금 조영철 선수가 컷백을 내준 순간 자체가 득점이 된 것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졌었거든요. 네. 자 앞쪽 빠른 패스 택배 벗겨냅니다. 양발 드립을 빠져나가는 이정빈 그 가운데를 선택했습니다. 고슬기가 측면으로 남준재에게 앞쪽에 돌아뛰는 김보섭 막힙니다. 다시 남준재 좋아요입니다. 남준재 자, 왼발 스틱 손정현 정면이었습니다. 이 레골라스가 이제 인천의 유니폼을 다시 입고 있습니다. 이 아산에서 2년 동안 복무할 때는 몸 상태가 썩 좋진 못했습니다. 예. 김신 원투 받고 김신 헤딩 안쪽으로 오른발 막힙니다. 아. 또 한번 몸을 던져서 막아내고 있는 인천의 수비진입니다. 계속해서 김대중이죠. 전방에 김보섭 여기서 태클 역습 찬스를 만들고 있는 인천 손정현 멀리 나왔습니다. 빠른 판단력을 보여줬던 손정현이었습니다. 네. 왼쪽에서 경남의 프리킥 파울링요 오른발 깊숙하게 감아줍니다. 헤딩 세컨볼 정상 뒤쪽으로 걷어냅니다. 이윤표 김동민 선수 맞고 이윤표 선수에 맞으면서 볼이 박스 안쪽에서 좀 위험 지역에 많이 있었습니다. 네. 경남은 김현훈이 카드를 한 장 안고 있습니다. 문선민이 측면으로 벌려줍니다. 빠르게 박스 안쪽 속여놓고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오른발 크로스 손정현. 네.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양 팀의 팽팽했던 17라운드 전반전 스코어는 0-0이었습니다. 말콤과 네게바를 투입하면서 이 공격에 또 한 번 힘을 싣고 있습니다. 과연 그 효과가 어떻게 발휘될지. 양 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 바꿔서 오른쪽에 경남, 왼쪽에 인천입니다. 박혜성 선수가 네. 벤치 쪽에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게바 쫓아옵니다. 네게바 골라인 근처 네게바 잡아둡니다. 그리고 오른발 크로스 올라옵니다. 마크 펀치 자 세컨볼
경남의 후반전 첫 번째 슈팅이었습니다. 네, 이제 말콩이 들어오다 보니까 중앙 쪽으로 인천 센터백 두 명이 쏠리기 시작했어요. 네. 볼의 소유권 계속 간직하고 있는 경남입니다. 왼쪽에 네게바, 파울링요. 파울링요 오른발. 그리고 네게바 끝납니다. 네게바의 센스를 확인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네, 일단 인천은 1차적으로 크로스 허용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크로스를 허용하고 나서 말콩이 받고 난 뒤에 계속해서 경남이 슈팅할 수 있는 찬스가 여러 차례 나왔거든요. 측면에서 볼 투입하는 것을 1차적으로 막아야만 인천이 불안한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최영준 앞으로 볼이 굴러갔습니다. 최영준 앞쪽에 김효기 말콩이 이 찬스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야, 지금은 김효기 선수가 움직이는 타이밍에 인천 센터백들의 움직임이 좋지 못했습니다. 네. 김효기를 한번 보다가 슬쩍 빠져있는 말콩을 그대로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셀러브레이션을 받고 나서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보섭 아크서클 김보섭! 네, 지금은 김보섭 아주 좋은 판단이었어요. 네. 고슬기가 깊숙하게 때려 넣었습니다. 스피드 경쟁. 이야, 이광진과 빠릅니다. 문선민 정말 빠릅니다. 돌아서면서 문선민! 이어 포스트를 겨냥해봤습니다. 문선민. 네. 뒤에 하성민 왼쪽으로 엽니다. 유지훈 네게바 오른발 크로스 말콩 지금 말콩이 약간은 의도적으로 볼을 흘린 것 같거든요. 네. 크로스 궤적 자체가 너무나 날카로웠다 보니까 정말 아쉽습니다. 경남이 다시 한번 끊었습니다. 멋지게 돌아선 하성민. 인천의 수비가 통했습니다. 박지수 문선민을 보지 못했고요. 앞쪽에 빠르게 빠져들어갑니다. 좋아요. 김보섭 박지수에게 막힙니다. 볼 살아있고요. 뒤쪽에 선택이 너무 좋지 못했어요. 네. 자, 아쉬운 찬스 하나 잃어버린 인천입니다. 네. 하성민, 최영준이 중원의 그 살림꾼들이 수비 가담을 워낙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비수들이 이제 지켜내고 밀어내는 동안 그 미드필더들이 어느새 빨리 수비 복귀해서 찬스예요. 구니모토 골! 차원이 들썩입니다. 구니모토. 네. 결국 말콩이 헤딩 연계를 통해서 만들어줬고 쿠니모토의 아주 깔끔한 마무리, 경남이 앞서갑니다. 쿠니모토의 리그 2호 골, 김종무 감독의 용병술 오늘도 통합니다. 결국에 이제 말콩을 막으러 뛰어갔다가 그 뒤에 커버 플레이가 조금 좋지 못하면서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프리킥 쿠니모토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쿠니모토 왼발 날개 뒤쪽 굴러갑니다. 자, 김혁이 어느 순간 나타났습니다. 김혁이 지금도 크로스 허용하잖아요. 네. 너무나 아쉽습니다. 오른쪽으로 열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김혁이 오른발 반대편 높게 구니모토 떨어뜨립니다. 구니모토 페널티킥. 박종진의 파울입니다. 아유, 네. 그냥 반박의 여지가 없죠. 예. 경남의 페널티킥 찬스입니다. 말콩 대 정산. 말콩의 페널티킥! 골입니다. 2대0! 말콩이 후반기 첫 골, 리그 11호 골에 성공합니다. 스코어 네. 2대0. 완전히 골키퍼를 속인 슈팅이었죠. 자, 이렇게 된다면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두 명의 선수가 모두 다 골맛을 봤습니다. 네, 완전히 180도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골을 잡아냈습니다. 잘 봤는데요. 가운데로 이문수 열렸습니다. 이문수 오른발! 선전이야! 확실히 이문수 선수는 이 킥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데르센 감독은 마지막으로 김진혁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왼쪽에서 문선민의 코너킥 오른발로 살짝 찍었습니다. 좋아요. 헤딩! 세컨볼 살아있습니다. 무고사! 말콩! 오른발! 바이스클킥! 고슬기였습니다. 김동민 올라갑니다. 왼쪽으로 측면 따라 볼을 이어받고 빠르게 뜁니다. 왼쪽 측면 다시 한번 전진. 접어듭니다. 자, 뒤로 연결 가운데 문선민. 자, 문선민! 세 명이 몸을 던집니다. 경남 지금 인천의 공격 잘 접고 뒤로 잘 내줬거든요. 네.
오. 손정현의 골킥. 말컹을 지나갑니다. 김대중. 자, 애매한 공중볼. 말컹 쳐놓고 들어갑니다. 말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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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딩! 골! 이 좋은 재간 말컹. 스코어 3대 0. 네. 원맨쇼입니다. 원맨쇼. 그렇지만 지금 네, 어쨌든 말컹은 일어났는데요. 네. 쳐놓고 끝까지 볼에 대한 집중력까지 보여줬던 말컹이었습니다. 네, 혼자서 어시스트 득점 다 합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후반전 들어와서 한 골과 두 골과 함께 어시스트. 완벽한 김종부 감독 믿음에 보답하는 말컹입니다. 네. 아, 여기서 상황이네요. 네. 예. 아, 손에 맞았냐를 볼 수도 있겠고요. 아, 네, 득점 인정됐습니다. 쳐놓고 들어간 과정에서 아무런 무리가 없었다는 판정이었습니다. 말컹의 골이 인정되면서 스코어 3대 0. 그렇게 이게 모고사 뒤쪽으로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남수민이었다. 손정현. 그리고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끝났습니다. 경남FC 대 인천 유나이티드의 K리그 1 17라운드 맞대결. 말컹의 원맨쇼. 경남이 인천 상대로 3대 0의 완승을 거둡니다. 그렇습니다.